이렇게 열심히 즐겁게 일하는 이게 진짜 더 꿈 같아요. 서귀포시 서쪽 대정읍 신도 1입니다.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 신도 1리는 예전부터 도원 들으라 불리며 토지가 비옥한 마을로 손꼽혔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너무 기분이 좋은 바람이 부는 이곳은 짜잔! 도원 마을, 신도 1리에 제가 와 있습니다. 도원이라 함은 복숭아밭이 이렇게 흐드러진 그 천국 아닙니까? 무릉 도원할 때 도원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보세요. 오늘 이렇게 이곳 분들은 뭔가로 분주합니다. 또 일단 한번 도원리를 즐겁게 신선 같은 기분으로 가을 바람을 맞으며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고고. 아 시원하다. 우후 날아다닐 것 같아. 깊어진 가을을 온몸으로 느끼며 마을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얼마 전 가을 거지가 끝난 텅 빈 들녘. 올해 농사는 이게 끝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모두들 여전히 밭에 나와 분주했는데요. 이렇게 밭일이 바쁠 때면 꼭 함께 바빠지는 곳, 마을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다 들어가시는데 점심을 먹으시는 거는 맞은데 오늘 분명히 뭔가 밭일을 하셔서 여기서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거. 삼촌들의 그 특화된 메이드인, 핸드메이드 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무슨 일 하시고 지금 밥 먹으러 오신 것과. 식당 사장님 이제 밥 배달. 아, 진짜? 아니, 나는 그래서 왜 배달? 요즘에 뭐 여기서 뭐 마늘 심잖아, 마늘. 아, 마늘 심느라. 마늘, 브로콜리, 양배추, 뭐 정신없어. 몇 인분까지 막 이렇게 해서? 50인분, 30인분 막 해갖고. 그러면 그거를 싣고 가서 밭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드리거나 또 여기 또 밭에서 일하다가 오신. 아, 정말 너무 소중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받죠.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삼촌들 안녕하세요. 조절 마. 삼촌 오늘 만홍심으로 늘 옥대가. 몇 시부터 오셨지? 아침 6시. 손에서 일하면서 살다가 여기서 일 아니면 너무 심심해서 못 살아. 맞아요. 그리고 돈에서는 하는 것도 맞은 말씀이시고 또 삼촌 말씀처럼 몸을 안 쓰면 더 병 걸린대. 병 의사도 겨우 고란 게 맞지. 나도 그럼 쫓아가. 나도 혹금 도와주면 일찍 끝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고마워라. 경아, 나 그럼 삼촌네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게 한 추룩이라도 해사꾸다. 삼촌 연세가 어떤 되시는 거예요? 한 70몇 살? 이제 90. 이제 90이래? 90살에 삼촌 거짓말 아니고 삼촌 밖에 나간 얘기나 하게 마시. 꼬끔 나와봅소. 거짓말에 뭐 터진 거야. 꼬끔 나와봅소. 저 어디 아자오게. 삼촌보다 더 나이 한 사람도 계실까? 몰라. 나이 오? 한 사람도 하지. 삼촌 근데 너무 멋지다. 멋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90살이 돼도 얘 이렇게 얼굴도 예쁘시고 또 몸도 튼튼할 수가 있어 마시? 이거 모르지. 손도 아직 안 요구라져서. 그니까 나 손이 더 고라져서. 테레비만 나오는 게 이게. 예, 많이 만나줘서. 인연이 닿아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가만히 할미도 집에 가만히 놀면 예 치매도 걸리고. 맞아, 예. 저는 아니, 요즘 활동하면 치매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돈도 받고. 요즘은 90살이 한창이라 예. 90살이 한창이라. 90살 할미들이 다 일러 마셔. 새로운 이론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아, 다 일러요. 90살 넘은 할머니가 더 빨리 일러요. 거짓말. 아니야. 왜냐하면 그날 나중에는 할머니한테 물어봐야 예. 할머니들은 무사히 이렇게 빨리 없어가 뭐 아들이 하는 거 젊은 사람은 떨어져도 피는데 나이 먹은 사람은
저 모텔 가면 예. 저 안 빌 커든. 아, 더 열심히 어, 하신다고. 목숨 걸어 일한다고. 나 그렇게 말해. 자, 이제 또 일하러 갑시다. 이 차 이 차야. 진짜? 진짜 알아? 나 오늘 운명. 운명. 와, 삼촌 이거 화순에서 만든 거 이거. 화순에서. 덜컹거리는 차소리와 흥겨운 음악소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달리다 보면 어느새 자동차는 일하던 밭에 도착합니다. 차에서 내리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삼촌들은 놀 때랑 일할 때가 정말 그냥 칼같이. 제주의 가을밭은 요즘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합니다. 봄과 여름 볕에 잘 익은 열매들은 얼마 전 수확을 하고 지금은 추운 겨울을 나게 될 월동 작물들을 한창 심을 시기인데요. 따뜻한 기후를 타고난 제주 들녘만의 특권이라 할 수 있겠죠. 이거 고망에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영영 헉 씌우면 나는 거지. 신기하다. 야, 고망. 신공 빨리 신고라도 암멍에랑 들어오라. 잘한다. 신이 잘한다 삼촌. 응. 이렇게 하면 안지루하게 오래오래 일할 수 있구나. 예. 응. 계속 노래를 부르면. 응. 근데 왜 이렇게 즐겁게 보여요 삼촌? 하나도 안 힘들게 보염신 게. 인상 심은 일 해야지 이게. 허허 우시멍 해야지. 허허 우시멍 해야지. 응. 더 이상 방해하면 안 되니까 나도 이제 가던 길 가서 또 주악주악 일하래. 가쿠다예 조잘조잘. 가쿠다예 삼촌들 계십사. 또 다른 만남을 찾아 들어선 마을의 골목길. 푸릇푸릇 어린 모종들이 가을 햇볕을 받으며 밭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모종을 다 이렇게 내놓고 이제 농사가 또 뭔가 시작되는 이거 봄 풍경 아닙니까? 이거는 남들은 다 이제 수확하고 아 이제 겨울엔 배짜기가 되어 쉬자 하는데 우리 이렇게 자꾸 새싹을 자꾸 심고 자라면 우리 삼촌들은 언제 쉽니까? 저도 집에서 밭에다가 뭘 해야지 하면서 아니야 겨울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좀 뜨끔해져서 또 열심히 뭐라도 심어야 되겠어요. 이건 뭐지? 잔디밭인가? 뭔가 잔디가 심어진 것 같기도 하고 잔디인가 산디인가 파인가? 마늘인가? 파 같습니다. 파 아닌가? 나중에 창피한데 틀리면? 양파 양파. 양파! 삼촌 잠깐만 뭐 좀 여쭙게 해. 이거 뭐 심은 것과? 이거? 예. 양파. 아 양파. 양파가 정답이구나. 예. 감사합니다. 정답은 양파였습니다. 와 이 풍경 좀 보세요. 나 제주도를 걸으면서 이런 풍경을 또 처음 봐. 어른 아니고 예. 예. 조잘조잘하는 아이유다. 예. 테레비 나왕. 알아 숨지고. 어, 삼촌들도 여기 또 앉아 계시네. 조직조직하면 어디를 감싸겠니? 이리 여기 조잘조잘하당. 이제 막 목 마르는 시간이 되어 불은 어디강 물 한 잔 얻어 먹으면 좋겨 하신디. 여기나 하나 먹으라. 이거 막 맞췄다. 이거 먹고 이거 약과. 약과. 이거 언제서 난 것까? 상왕샷. 시에서 한 거요. 제사의 신약이. 맞췄다. 여기 누구네 집일까 여기. 걸으면 알아질자. 삼촌 집 아니? 아니. 집 아니에요. 노매 집에 영아지 아이 여기 건드는 아. 이번에 가보라.
막 더운데 아침에 덥자지는 맛으로. 바당도 보이고 이리 하지만. 삼촌은 이제 막 허리가 막 아파서. 허리 아파가는. 허리형 다리형 다 아파. 그건 좀 젊을 때 너무 많이 일어요 분한 경험 거 아니에요? 무거운 거 들려면. 머리 고구마 무거운 거만. 그 등에 자시고. 딜랑 차례를 시키고 모여놓고 비 오람지 가면 모여 받아서 덮고. 그거 한평생 그거 다 하니까. 그땐 다 무거운 일 고구마. 무실불강 차에 너리면 시장에도 못 가. 그냥 장에도 안 가지. 다리 아픈 것이 많이 서럽구나 해. 허리 아프고 하면. 내가 봐도 해. 진짜 삼촌들 허리 아프면 제일 우울해지는 거다. 우울증 걸려. 밤에도 혼자 낮에도 혼자 이게 오지도 아니고. 남편은? 남자 죽건데 한 15년 돼. 아유 그럼 혼자? 혼자 있으면 무사 편하지 않을까? 늙어도 혼자 난 외로워. 나 10시 되기 전이 들어오니까 이제 들어가자. 지금 아직도 이 4시간밖에 안 지났어? 더 놀다 갔어. 여기 보니까 들어오는데 도원 마을 영해니? 옛날에는 그렇게 안 불렀지? 옛날 도원이 옛날. 아 진짜 옛날에 도원이라나서 봐. 옛날 일본 걸 생겨날 때 도원이. 아 삼촌 둘인 때 일본 사람들 와 있을 시절 아니? 이리 이 굴, 일본 군인. 구례간에 막 굴 파고 그것들 막 사람 죽이려고. 소련인 헌나라랑 싸워는 일본광이 이든 헌나라 난 일본 군인들이 이들한 훈련하면 이 산에도 살고 한 번 밭에 갔다네 콩감질벌에 갔다 집이 돼지 거출에 사는 강우래는 어머니가 강우래나 집이 오라 가다구나. 그때 엿으로 엿? 정심을 엿떡 이만석 이만석 끊어내지 다 피니 아, 저 이런 이런 은박지 싸네 구루마루 하나씩 은가는 건 가단 하나 떨어져 있게 없고 헌푸대는 아이고 소망이 니가 나가 헌푸대 다 본가네 이제 질목은 그 엿떡 떨어진 게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너무 짙거전. 80년이 지났는데도 너무 짙거전. 다 자세히 우리 밥도 담을. 그리는데 그걸 허나우죽 짙거졌시냐. 어머 신디 들어오진 가고 집이 오라 놔뒀다 며칠 먹었어. 가만히 형이 앉으시면 옛날 살아온 게 막 생각이 나서 지금 이렇게 조잘조잘 하시는 거지 삼촌도. 산 거 생각하면 오래 사라졌어. 고만히 쉬면 옛날 사람이 쫙 영화처럼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오래 사라져 세월은 싹싹 넘어가고. 삼촌 나 캠핑 가쿠다 예. 그럼 삼촌 안녕 갑니다. 갑니다. 어디 가도 막 요망이니 말지 않구나. 우리 어느 사람이라도 자기 방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 주잘주잘 말지. 가을 바람이 선선하던 날 도원 마을 신도 일리에 들려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할 때는 날씨가 네. 쌀쌀해가지고 겉옷 껴입고 나왔거든요. 딱 촬영 나와서 밭을 오니 더워요 지금. 특히 요즘은 아침도 아침인데 밤에 돼도 이제 너무 쌀쌀해져서. 맞아요. 긴옷을 항상 외투를 갖고 다녀요. 요즘. 일교차가 진짜 심해졌어요. 네.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 감기. 맞다. 근데 이럴 때 또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어르신들. 이 날이 추웠다 더웠다 하게 되면 혈관이 스트레스를 받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중풍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르신분들 중에 특히 혈압 있으신 그치, 분들은 맞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는 풀은 예전부터 말하기를 오래된 중풍의 100명의 의사가 못 고친 그 병을 요 풀로 고쳤다. 와, 그런 풀이. 중풍에 좋다는 풀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풀이 있어요? 엄청난 풀이네. 오. 지금 어르신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그 풀이 뭡니까? 하실 것 같은데요? 궁금하지? 네. 진득찰. 진득찰?
진득철은 국화과의 한해살이풀인데요. 줄기는 곧게 서고 위쪽에서 가지가 갈라지며 키는 1m 정도까지 자랍니다. 꽃이나 열매를 둘러싸고 있는 꽃사귀 잎에 끈적거리는 액이 있고요.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싹이 나서 가을까지 사는 잡초입니다. 선생님, 진득철. 저희가 그동안 참 특이한 거 많이 했잖아요. 그쵸, 생소한 것도 많이 했고. 네. 이렇게 생전 듣도 못한 풀 이름은 처음이에요, 진득철. 아니, 이걸 못 들어봤다고? 네. 오, 한 근데 번도요? 이름에서 들어 생, 딱 보면 은 뭔가 진득진득할 것 같아요. 오, 아니면 진득이? 진득이. 이 풀이 꽃이 피고 이게 열매가 맺힐 때가 되면 은 이게 꽃에서 끈적끈적하게 진득한 게 착 달라붙어. 그래서 이걸 진득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 옷이나 짐승의 털에 붙어가지고 이제 그 씨앗이 멀리멀리 번식을 하는 거지. 맞네, 진득진득. 그러게. 그러니까 그 풀의 특징을 그대로 이름에 썼네요. 진득철. 맞다. 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다. 이 근처에 있어요? 어, 있어. 어, 가볼까요? 글쎄요, 몸에 달라붙을 정도로 진득진득한 잡초라 정말 생소한데요. 진득철? 이름이 입에 익지도 않죠? 어, 여기 있다, 여기. 어디요? 어, 이걸 봐라, 여기 있다. 이게 진득철이에요? 어, 진득철이야. 자, 봐볼까? 응. 힘이 세구나. 와. 자, 이걸 보면 줄기는 붉은빛이야. 네. 그리고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져 있고, 아. 어, 그리고 잎은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아니, 모양만 봐서는 그동안 네. 저희가 했던 풀들이랑 좀 비슷한 풀들이 몇몇 개 섞여 있어요. 섞여 있죠, 그렇죠. 뭔데? 어, 방가지똥. 방가지똥. 그리고 생긴 것만 보면은 그 뭐였지, 좀 소금맛 나는 거? 은행초. 은행초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가 봤던 풀들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또 얘만의 특징은 보이네요. 그치, 있지. 네, 꽃도 노랗고. 어, 꽃도 노랗고. 보면은 꽃 밑에 있는 게 이렇게 그 손가락처럼 요거 받쳐주고 있는데, 아. 이 진득철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의 변종이 있어. 이게 그 줄기에 털이 많으면 털 진득철. 네. 요렇게 털이 없으면 진득철. 또 요 받침이 아주 길어서 번쩍 사 있는 거는 제주 진득철. 제주 진득철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제주에도 그래도 34년 동안 살면서 진득철 처음 듣거든요. 처음이겠죠. 혹시 뭐 제주도에서는 따로 불리는 말이 있는 건가요? 어, 이름이 있어, 있어. 뭐예요? 이걸 범블레라고도 하고 범블레 쿨이라고도 하거든. 예전부터도 제주 사람들도 이걸 약으로 썼어. 이거. 이 풀에는 전설도 있어. 전설이 아, 있어요. 옛날에 어떤 의원이 길을 가다가 족제비 새끼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걸 봤대. 네. 근데 그때 그 어미가 와서 어떤 풀을 뜯어다 막 그냥 걸로 발라주고 또 씹어서 그냥 코에 막 냄새 맡고 하더니 족제비 새끼가 살아나서 같이 데리고 숲으로 가더래. 네. 어, 그러니까 의원이 야, 이게 무슨 풀인가 하고 그 풀을 뜯어다 그게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뱀에 물려서 막 고생을 하는데 그 풀을 갖고 먹이고 그리고 그 풀로 닦아주고 이랬더니 그 뱀독이 해독이 돼서 살아났대. 그 풀이 바로 이 진득철이군요. 뱀독을 해독시켜주는 풀. 중풍에도 그렇게 좋고 독도 해독시켜주고. 그치. 그러니까 몸에 굉장히 좋은 풀이라는 거잖아요. 그치.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좀 사용을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요. 이거 어느 시기에 채취해서 먹는 거예요? 아, 약으로 쓸 때는 지금이 가장 좋아. 아, 이렇게 가을이. 꽃이 필 때. 네. 어, 먹을 거는 연하게 지금 올라오는 순. 이 제주도가 좋은 게 네. 1년 내내 이게 나고 자라고 꽃피고 씨가 맺히고 이러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어린 거 다 찾을 수 있어. 결국 오늘도 결국은 어린 순. 네. 좀 낮게 지금 나고 있는 아이들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찾으러 가볼까? 네. 어, 가자. 노랗게 핀 꽃이 참 예쁘죠?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관상용으로도 쓰였다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꽃 모양도 참 독특하더라고요. 약간 명아주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이건가? 어, 이건가 보다. 군락을 이루고 자라는 다른 잡초들과는 달리 진득철은 한 포기씩 띄엄띄엄 자라고 있더라고요. 진득철. 꽃이 진짜 진득진득해서 어느 정도냐면 옷에 이렇게 붙이면 붙을 정도예요. 아,
꽃이 핀 계절에 또 새로운 어린 순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근데 주변에 비슷비슷한 풀들이 많아서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못 찾는 건 아닌지. 어딨지? 와, 이거 진득 찰 찾기가 어려운데, 이건? 이게 진득 찰이 뚜둑 본 다음에 와, 우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찐득찐득해요. 와, 지친 게 다음으로 이게 재수요. 와, 지친 걸로 과연 어떤 요리를 해줄지 우리 부정숙 교수님이 또 맛있게 요리를 해주시겠죠? 맛이 쓰고 특유의 냄새가 있는 진득찰은 음식뿐만 아니라 워낙 약효가 좋아서 한약재로도 널리 쓰이고 있다네요. 와, 아니 근데 이 진득찰이 이 진득찰이 좀 다른 풀들이랑 다르게 다른 풀들은 한 곳에서 좀 발견하면 좌우로 좀 있잖아요. 네. 얘는 정말 듬성듬성 있어서 힘들었어.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제가 간 데는 거의 10m 반경 안에 하나 있어요. 하나. 엄청 흔할 줄 알았는데. 힘들어.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걸 좀 어떻게 먹으면 좀 좋을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릴 때는 이렇게 뜯어서 새순을 데쳐서 먹는데 조금 쓴맛이 있으니까 물에 담갔다 먹어도 돼. 조금이 아니고요. 제가 이거 먹어봤거든요. 진짜로 그 쓴맛을 표현할 정도의 그 표현이 할 게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잡초학다식 하면서 가장 쓴 건 탑원은 지친개. 자, 지친개를 뛰어넘나요? 그 정도인가요? 조금 낮나요? 거기 살짝 낮아요. 진짜로 거짓말. 요럴 때는 이거 살짝 데쳐서 이걸 말려서 묵나물로 먹어도 돼. 묵나물? 말린 나물. 하지만 이렇게 입에 쓰다는 건 뭐겠어요? 몸에 좋다는 거죠. 몸에 좋지. 이게 원래 고혈압이 좋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한약방에서는 이걸 고혈압약으로 계속 쓰고 있고 항산화 작용. 아유, 동안의 비결. 우리 몸이 늙지 않게 해주는 네. 그런 성분을 이게 갖고 있어서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흰머리가 검어져. 흰머리가 검어져요? 그 중요한 말씀을 왜 이제 했어요? 저 드릴까요? 요즘 흰머리가. 아니, 왜 동안의 비결만 하면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네. 주의해야 될 것도 있어. 중요하죠. 너무 성질이 차다 보니까 몸이 찬 사람은 많이 먹으면 안 좋고 그 빈혈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이걸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이게 몸에 좋다 해서 막 집자 먹고 뭐 막 먹고 이러지 말고 가끔 한 번씩 그렇게 드시면 이거 아주 좋은 풀입니다. 아유, 제가 또 어려진다고 해서 눈을 막 희번덕했더니만 바로 선생님이 적당히 먹어라. 그러니까요, 많이 먹어야 돼. 네. 뭐든지 항상 적당히. 네, 또 변화무쌍한 이 가을 날씨답게 바람도 불고 덥고 네. 더 추워지기 전에 얼른 이거 먹으러 가야겠어요. 가자. 네. 혈관 튼튼. 잡초의 특성이 어떻든 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시는 부정숙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오늘 진득찰 뜯어왔습니다. 발음도 어려워요. 진득찰. 진득찰. 네. 잘 외워지지도 않고 이게 저는 처음에 잡초 이름 맞나 싶었거든요. 교수님은 좀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아,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제주도에 이렇게 많다는 것도 나 보기도 처음이고 그리고 지금 밭에서 지금 올라온다는 것도 이거는 이거 지금 음식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먹어봤거든요. 아, 먹었는데 좀 약간 쓰면서도 떫은 느낌의 맛이 나는데 조금이 아니고 예, 많이 쓰고 예, 떫은 맛이 또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네. 정말 이거 처음 먹고 이거 뭐 독초 아닌가 했었어요. 와, 향이 갑자기 정말 강하게 뭔가 특이한 향이 쏘거든요. 제 생각은 지친 게 동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약간 쓴맛이 좀 강하긴 한데 지친 게를 떠올리는 그런 쓴맛이기는 그렇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기에는 참 샐러드 나물처럼 생겼는데 네. 그렇게 먹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한 번을 샀는데 오래 삶아도 안 되고 왜냐면 오래 삶으니까 너무 뭉그러져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는 살짝 삶고 그리고 한 30분 이상을 물에 담가야 그 쓴맛이 없어져요. 살짝 삶고 물에 담가라. 네. 그래야 그 쓴맛이 좀
날라간다. 예. 그렇게 쓴맛이 좀 날라가고 나면 모양이 사실은 굉장히 예쁜 풀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서양스러운 그런 풀 같은 느낌? 요리에 주가 되기보다는 네. 데코로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건강에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요리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첫 번째는 네. 이 진득찰이 사실은 삶아가지고 물에 우리다 보니까 맛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실은 몸에 좋다 하니까 억지로라도 먹기 위해서는 정말 맛있는 거하고 조합을 해서 정말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모양이나 형태는 예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 기름기가 있는 차돌박이를 아, 준비를 했거든요. 차돌박이 나오나요? 네. 아, 그렇구나. 제가 감사드리네요. 네. 그래서 차돌박이 진득찰 볶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양조간장과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양념장을 만든 후 삶아서 우려낸 진득찰을 먼저 버무려줍니다. 그런 다음 양조간장, 다진파, 다진마늘, 설탕, 참기름을 섞어 만든 양념장에 차돌박이를 넣고 잠시 재워두고요. 기름을 두른 팬에 양파를 볶아 향을 낸 후 양념한 차돌박이를 먼저 익힙니다. 차돌박이가 다 익으면 숙주나물과 양념한 진득찰을 넣고 한 번 더 살짝 볶아주면 차돌박이 진득찰 볶음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요리는 진득찰을 말려서 분쇄한 건가요? 네, 그냥 적당히 분쇄해서 왜냐하면 분쇄한 것 이런 말린 것들은요 혀에 막 이렇게 감각을 남기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맛있게 다른 재료들이 좀 맛있으면 네. 그냥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쇄를 하는 게 좋고 지금이 늙은 호박 계절이에요. 호박. 늙은 호박 네. 맛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색깔도 이렇게 예쁘고 네. 그래서 늙은 호박을 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부침개를 만들 거예요. 아~ 호박 부침개면 갈아서 해주시는 부침개인가요? 아니면 모양을 살려서 하는 부침개인가요? 채를 썰어서 하는 부침개. 채 썰기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도마로 썰겠지만 네. 댁에서는 껍질 벗기고 채칼로 써세요. 채칼. 네. 그래서 지금이 맛있는 조개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홍합 육수를 만들었거든요. 네. 예, 가을 하면 홍합이 맛있고 진득찰 호박전을 만들어 볼게요. 오, 또 가을 제철 재료들이 쫙 한데 모였는데요. 네. 기대됩니다. 얼른 만들어주세요. 네. 늙은 호박은 껍질을 벗기고 가늘게 채를 썰어줍니다. 부침가루는 재료들이 붙을 수 있을 만큼만 준비하고 홍합 육수로 풀어줍니다. 거기에 말려서 가루를 낸 진득찰을 넣어 섞은 후 채를 썬 늙은 호박과 바지락 살을 듬뿍 넣고 버무립니다. 그리고 기름을 넉넉히 두른 팬에 넓게 지져내면 진득찰 호박전이 되는 거죠. 지금 세 번째 요리는 뭐 스파게티 면도 보이는 것 같고 어떤 요리죠? 아까 이게 모양이 약간 네. 서양 채소 같은 느낌이 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모양을 좀 살려서 서양 요리를 한번 해볼 텐데 동과 서의 만남. 명란을 넣고 예 그래서 스파게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보니까 오일도 보이고요, 우유도 보이는데 크림 파스타인가요, 오일 파스타인가요? 크림 파스타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진득찰의 저 녹색을 잘 살리려면 하얀 바탕에 들어가야 예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예, 뭐 오일 파스타를 해도 상관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 크리미하게 예 생크림을 넉넉히 넣고 크림 진득찰 스파게티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먼저 명란은 감싸고 있는 껍질을 잘라 안에 있는 알만 긁어냅니다. 그런 다음 달군 팬에 올리브 오일을 넣고 먼저 다진 양파와 다진 마늘을 볶아 향을 내주고요. 거기에 생크림을 넣고 끓인 후 명란과 삶은 스파게티 면을 넣고 끓으면 파마산 치즈로 가늘하고 마지막에 삶은 진득찰을 넣고 살짝 끓여주면 진득찰 크림 스파게티가 완성됩니다. 진득찰을 이용한 요리들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와우.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네.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 풀 먹을 수 있는 풀이야? 이 진득찰도 먹을 수 있는 풀이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먹을 수 있는 풀이고요. 당연하죠. 이렇게 맛있는 요리로 또 요리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화려한 요리로 변신을 했습니다. 먼저 진득찰과 명란이 들어간 스파게티 맛을 볼까요? 이렇게 파스타에 넣어 먹으니까요. 그냥 여느 맛있는 채소를 함께 버무린 상큼한 맛이에요. 산뜻한 맛. 아, 그래요? 네, 하나도 없어요, 쓴맛은. 아유, 진석 씨는 뭐니 뭐니 해도 고기죠. 차돌박이 진득찰 볶음의 맛은 어떨지. 양념. 기본적인 양념 베이스가 너무나 맛있어서 저는 오히려 여기에 밥을 먹고 싶은 지금 상황이에요. 네.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진득찰 호박전은요. 아, 뭐 깊어가는 가을밤 이 호박전과 함께라면 밤이 깊어 새는 줄 모르고 친구들과 조우를 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진득찰이 사실은 이거 처음에 맛을 봤을 때는 정말 이걸 어떻게 음식으로 만들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효능이 좋다고 하니까 이 약선 음식이 사실은 효능은 좋은데 먹기는 불편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 오늘 이 진득찰을 건조시켜서 분쇄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아마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알려주신 포인트 중에 살짝 데친 다음에 물에 30분 정도 담그니까 확실히 쓴맛도 없고요. 어느 요리에 넣어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맛있게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인사드릴까요? 네. 네. 자, 다, 다, 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틀에 막 골목으로 쏙 들어간 집이로구나. 이 주인, 주인은 어디 가? 여기 있어요. 아, 있구나. 아이고, 이거 막 무시고 하는 집이라 막 복잡한 것들만 하영해서 배롱배롱배롱배롱 하영하영 맨드런스 안 마시네. 이 팽이 다 이 싱건 미시고 이거 뭔지 맞춰보세요 한번. 미시고 산호 닮은 것도 싱거 닮고 이거 꽃차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꽃차 닮아. 어 닮았다고 보이시는구나. 걔는 이건 찻집. 네. 찻집에 써진 것도 아니 닮은 게. 여기 비밀로. 운영하는 곳이에요. 아이고 이런 거 하셔. 초대한 분만 아, 오실 수 있어. 응. 오늘 아주 아이고, 귀한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구나. 아이고 좋게도 좋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나고 자라는 꽃으로 차를 만들고 싶어서 제주로 온 지 한 5년 전후 정도 됐고요. 꽃도 따고 차도 만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꽃 찾아서 제주로 왔죠. 육지에서는 이 계절에 없는 뭐 그런 꽃들도 제주에는 좀 풍성하게 여기저기서 볼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꽃으로도 제가 주로 만들지만 이제 잎이나 열매를 가지고 뿌리를 가지고 또 차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300, 500 그 정도 했던 일은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조금 오래 다 했었고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만나면서 좀 교류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서 사회복지를 시작했는데 실질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일만 하다가 계속 예, 나중에 늙어버리는 게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좋아하는 것들을 좀 찾아서 이게 취미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차랑 커피 이런 부분이 좀 더 맞았는데 커피보다는 제가 차를 좀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할 국량을 어떻게 나신 이게 영 굽닥한 것들 부소산이 해다나. 야, 이건 500개 넘어나 헌데는 무슨 무슨 노기 정하는? 이게 뭔지 아세요?
아이고, 어떤 거 하는 이게 눈은 왁왁하고기 이거 멀리 와보나 그냥 생 걸로 이시면 알지만은 멀리 오나 모를 거라. 맞아요, 맞아요. 괜히. 요건 국화담다. 국화 꽃 아니가? 요거 국화? 두루의 국화. 비슷하긴 한데. 이 바다 버딘디가 이게 더 하더라고. 이거 두루에도 그냥 산에도 있어. 그런 것도 있고. 얘는 9월에 피는 꽃. 겨난 국화에 넣어주게. 우리 동네. 구절초. 구절초. 네, 구절초 갖고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구절초래네요. 네네. 이건 양해인게. 양해? 응. 양해 그냥 멀리 온 건게 저 봄이 아닌데 여자인데 아니다. 아 이거 무슨 만홍 종류인게 만홍요? 폐만홍인가 조리대인데 조리대 맞아. 조리대인데 조금 여기 무늬가 있으니까 얼룩조리대. 아, 얼룩조리대. 네, 제주 얼룩조리대. 예. 그 궐대래나매. 궐대. 아, 어디 가서 저도 궐대라고 얘기해. 안 까먹으면 궐대라고 얘기할게요. 있어 보이게. 이것이 향이 좋을 것 닮아. 맞아요. 국화는 향, 가을 꽃은 향이 참 좋죠. 이거 좋고, 밑강도 향 좋고, 밑강꽃 향 좋아. 밑강꽃 드셔보셨어요? 먹어보지 않아요? 전화 먹어보고 정해. 밑강꽃을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그거 하자. 그거 먹어보자. 걔는요 막 고급 차 얻어 먹어볼 거라 오늘은. 제가 선을 해서 딴 차 이거 대접할게요. 선을 차 말씀하신 차 중에 구절초 먼저 드릴게요. 그거 맞죠? 한번 맡아보실래요? 이거 맞아요? 맞아. 그 국화 냄새? 맞아. 아이고, 참나 막 오늘 입 호강 억혀잉. 쟤는 이건 꽃 해완 비염꾸나. 꽃 해와서? 대원약은? 헹구어서 이건 비워놓는 거.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렇네. 제주도선 해와쨘 한다게. 환불 해와동. 행구어덩 하는 말. 행구어덩. 행구어덩. 예. 행구어덩. 문현을 있어도 이게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는 이해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색깔도 곱다. 딱하죠. 선신 한 잔 드세요. 아이고, 곱다 건 잔에 곱다 건 아가씨가 주는 거. 이거 참. 야, 향 좋다. 향 좋죠. 우린 이거 좋은 시절에 나나뇨 얻어라도 먹음주 인혁 아니 해도. 옛날은 형 해줄 사람이 어디 있으시냐게. 얻어먹도 못하죠. 다 바쁘니까. 시간도 없고. 워낙 바빠가지고. 개비 말이야. 괜한데 어떤 안에 직장 내버려둔 이거 할 생각을 했시게. 이런 공부를 해난? 네, 육지에서 하고 왔어요. 괜한 학교 다닐 땐 이런 거 배웠진 않고. 네, 학교에서는 안 하고 이거 만드는데 그냥 하루 종일 꼼지락거려야 되거든요. 정말 대지게.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또 직접 또 꽃도 따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시골 어디로 갈까 하면서 하다가 아이고, 제주도는 겁나 어디 경 댕기지 말라 산에 갈 때랑 나 도랑 가겸면 나 해주거라. 뭐상 안 된다 임신 아가씨 혼자 경 댕기. 맞아요. 걔나 우리 아저씨는 고사리 터들은 못 가게 해요. 위험해서요? 위험형 하는 게 아니고 다리 아픈데. 맞아. 근데 그거는 안 가면은 자꾸 밟히고 가가지고 하나 보면 저기 하나가 자꾸 모르고 보면 또 그냥 그거 꺾고 싶고 저녁에 보면 또 그것이 아롱아롱 보이고 막 길 지나다가 민들레 같은 걸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올라오면 고사리인 줄 알고 휙보고 꺾으려고 그러고 막 휙보고 그러고 그땐 꽃은 안 피죠. 그때 한참 펴요.
엄청 바빠요. 고사리 꺾을 때? 그 저 올해 봄에 두세 시간씩밖에 못 잤어요. 새벽에 고사리 따가지고 와서 씻어서 삶아서 또 얼려놓고 또 막 꽃도 작업해야 되고 또 그때 한참 벚꽃도 피고 막 순도 올라오고 맞아 벚꽃들 피켜 한참 순 올라오잖아요. 이른 꽃들 매실꽃 같은 거 막 피켜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이 순복이 꽃도 먹느냐? 어 그럼요 순복이도 이거 먹는 거 네네네 요거 한번 그럼 순비기 한번 하러 갈까요? 이렇게 바닥 좋고 뛰는 것도 좋죠 뭐. 어. 날도 좋은데. 날도 좋은데 그것도 좋죠. 가볼까요? 가게. 걔는 이 작산으로 하나 타질 거가 옷이라구나. 이건 월남 사가시로구나만 우린 옛날 막 큰 사가 써놔서. 이거보다 더 큰 사가시? 이거 세 개만인. 그거 어떻게 무거워서. 대나무로 작은 애. 직접 손으로요? 경영이 젠 이디 수다 놓고 잘도 굽게 일하는 사람이다. 우린 일만 행사는 그 일할 때도 막 굽게 해요. 벗들 토이 다 그런 사과 쓰나. 떨어지면 자존심 상하네. 너도 보는 장화임 쇼프 쪼샤 그 주로 원래 영 나온 거가 아니에요. 이거 삼촌 옛날에 사카세 스노우신 것처럼 저도 멋좀 부려봤어요. 아이고 깨. 아이고 참 꽃다가시 나네. 그것도 곱게 잘 애정해. 되네. 이제 꽃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꽃만 하면은 아쉽죠. 아쉽죠게. 다 봐서 아이고. 야. 야 이거 저 바로 편이도 세다 이. 이제 실감이 나요. 바닥이 나요. 맞아. 아이고야 이거. 바닥 옆이 아니면 때 너네 집 이신 때 몰라라 게. 이거 무슨 버릇이잖아 학생이. 야 이거 있죠. 이거 이. 맞아. 아이고 이신 게. 순비기. 야 이걸 용 타랜 말이가. 이거 씨 이제 놔두면 막 훌거 허금 가부릉 할 때 되면 왕 타당 빡빡 문대격 은행에 시쳐덩 아 그랬다 말려서 말려서 막 오래 말려 경액 은행에 이걸로 손짓을 베게 해줘 뇌가 좋아진대 맞아 머리 말고 견아 대가리 좋아진대 너나 대가리 좋아진대 경아란에 손짓을 좋을 때 베리언 그거 허연 나 보내놔서 막 좋아. 이 향기 너무 좋아요. 막 좋아 이거. 와 이거 이번에 해가지고 까매질 때 와서 다시 해서 엄마 보내줘요. 경혜요. 경혜. 이 꽃도 먹느냐? 이건 안 먹지. 이건 뭐예요? 이건 겨우사리. 겨우사리? 우리 제주도선 저슬사리. 저슬사리? 저슬사리도 겨우사리도 먹는데? 먹어? 응. 독이 아니? 이것도 모르겠어요. 전 이거 처음 봤어요. 옛날 어른들은 이거 이 찌영 보말 있잖아. 보말. 보말 속에 이걸 담아. 경행이 이제 비닐 저 반창고로 이 제일 아픈 자리에 딱 그거를 이렇게 엎어놓고 뜸 뜨듯이 경행 붙여. 그러면 뒤날 아침에 보면이 거기가 그냥 그 누렁한 물이 막 올라와. 경험은 좋은 데는 막 이거 한다. 약간 약으로 써. 연고로, 연고나 뭐 그런 뜸처럼 썼네요? 뜸처럼 써. 향이 막 이렇게 있진 않은데. 향이 있진 않아요. 이거 궁금해요, 이거. 찾아볼게요. 일단 하나 공부할 거 더 늘었어. 아이고, 이거. 귀신도 아니, 생인도 아니야, 이거. 아이고, 어떡하게, 가게 안 될까. 아이고, 사망이라 저게도 요거라도 악해지나. 걔는 우리 동네도 살다 노그래는 난 옷들을 하고 영 해변 하고 한 살아보는 미식어세 차이가 나니 훨씬 좋죠 이 해변이 살고 아이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 산은 산대로 좋고 해변은 또 해변대로 좋고 맞다게 바당도 좋고 어디서 보고 근데 영헌 네 삶인 헛꿈 이 짠물 때문에 집들도 안 좋고 아명에도 이 차들도 헛꿈 부식되고 거죽에 바닥 좋거든. 좋은 거 있으면 나쁜 거 있고. 아이, 그쵸. 다 경험하는 거라. 모든 하나만 할 수 없으니까. 맞아. 사람도 마찬가지.
좋은 게 있으면 굳은 게 있고 다 경행 사는 거죠 그냥. 다른 좋게들도 이 땅 한 번이나 만나면 경 안 있는 사람도 있나마는 사람 사귀기도 힘들고 모든 우리 제주도 문화 몰랑이 맞아요. 경하는 좋게들도 경허영 막 서름 받은 사람들도 있고 경해라 경헌디 좋겐 경 아니야. 저는 막 그렇게 서름 받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예. 네. 그냥 좋게 봐주셔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조금 서러웠던 거는 이제 인사를 계속 지나가면서도 몰라봬도 이제 모르시는 분이어도 인사를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심드렁하게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 그럴 때는 있었는데 경할 때는 화남는가 제가 뭐 잘못했나 싶었는데 나중엔 더 이제 인사도 받아주시고 더 친해져가지고 더 살갑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사뿐하게 인사하나 이 사람 어디서 나 봤는가 그거라 그럴 수도 게. 있었겠네요. 어디 따가시고 이거 나 보안화도 아니고 닮은데 내가 어디 보안인데 몰람신가. 그렇게 생각하시느라 고심하시느라 그랬구나. 삼촌 혹시 예덕나무 아세요? 당낭이라며 제주도. 당낭? 삼촌 당낭도 베어 부르는 나무예요? 그거 쓸데기여신가. 쓸데기 진짜 쓸데기가 하나도 없어요? 쓸데기가 하나도 없어 그거. 삼촌들이 다 그거 다 잡 뿌리라고 베어블라 다 베어블라게 해서 이렇게 만하시고 그거 자풀거지 보이나 그냥 장낭 쓸데기가 꽃도 볼 게 없죠 열매도 볼 거 없죠 낭도 볼 거 없죠 볼 게 없네 왜 이파리도 붉게 물들었다가 아이고 하루 종일 같이 다니면서 삼촌이랑 뭐 이런 풀 이야기 아니면 뭐 제주도 살면서 하는 뭐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도 두루두루 이야기 하니까 제가 알지 못했던 것도 알게 되고 삼촌 생각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니까 아 제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해소가 돼가지고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진짜로 고맙다. 저 앞으로도 모르는 거 많으니까 삼촌 많이 알려주세요 3일 날은 우리 선을 꼭 축제 주게 꼭 무조건 그날 약속 진짜 방송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어떻게 하면 아니 본 사람은 이 맥시어도 본데.